안녕하세요. 슈퍼모델 역사상 최단신 모델 최규태입니다. 3초 안에만 대답을 하셔야 돼요. 3초가 넘으면 편지. 그럼 10초 찬스라는 게 있죠. 상대자는 10초 찬스를 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취미는 운동입니다. 취미는? 무용, 춤. 패션에 맞는 얼굴입니다. 최애 음식은? 라면에 갈비만두. 지금 가장 두려운 키가 작아서 안 보일까봐? 최애 스타일은? 깔끔한 거, 말 그림 있는 거 좋아합니다. 발라드, 댄스, 힙합, 프로젝트. 댄스로 하겠습니다. 난 너무 멋있다? 아닙니다. 겸손하게 가겠습니다. 슬레이트예요. 하나, 둘, 둘. 안녕하세요. 난 이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. 저는 위에, 목, 아래. 목 위로 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 있다면? 눈이 조금 착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웃는 거. 퀄리티가 있다면? 키. 관리 기법이 있다면?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쉬지 않고 스케줄 비우지 않습니다. 회색인 것 같습니다. 막상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막상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아서. 마음에 드는 눈빛도 있다. 눈빛, 애교. 매너 있는 눈빛? 왜 모델이 좋을까요? 유독 모델은 꼭 타고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으로 이겨보고 싶습니다. 김도영? 아, 도영이도 댄서고 키도 비슷하고 개성도 세서 계속 붙었어요 지금. 연기 미션 때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. 이거 하면서 형 노래 들으면서 많이 위안을 얻어가지고 형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눈길입니다. 10초 찬스. 꽃길은 마냥 편해 보이는데 눈길은 차갑잖아요. 그렇게 힘든 만큼 얻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부모님 다 드려야죠 뭐. 롤렉스는 하나 사고 싶네요.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퍼포먼스가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댄서로도 활동을 하고 연기자로도 활동을 하는데 방탄소년단의 지민씨도 한번 가르쳤을 정도로 경력이 좀 있어요. 저를 계속 뽑아주신다면 재밌는 볼거리를 볼 수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은 외모에 겸손한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꼭 뽑아주세요.